네, 3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 후반에 점차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코스닥이 뒷심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서요.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좀 크게 밀려 내려가기도 하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땠는지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일본 증시 동향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렸고요. 지난주 후반까지 28,000엔까지 단번에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씩 망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8,000엔 선을 두고 계속된 줄다리기고요. 니케이 225 지수 0.73% 하락하면서 27,943.89엔, 28,000엔 선은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지난주 후반부터 28,000엔선 부근이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전장, 장 초반 개장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상해, 도시 봉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시 봉쇄 얘기에 급락을 했던 상하이 종합지수가 현재는 낙폭이 빠르게 만회가 됐고요.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3,200, 딱 3,200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0.33% 정도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심천이 더 많이 빠지네요. 심천은 1.5% 정도의 약세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게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요기요나 뭐 배달민족 같은 이 배달 업체 메이투안이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11%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몇몇 기술주들이 비교적 선전을 하면서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좀 탄력이 붙는 모습,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하고 심천 쪽에 온도차 좀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점 확인됩니다. 중국도 밀렸고요. 그리고 일본도 밀렸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랐네요. 8원 50전의 상승세로 오늘장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1227원 30전의 거래 마쳤고요. 특히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고점이 높아졌다라는 데서 내일장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2.5% 정도까지 터치가 나와가지고요.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1220원대 후반에 와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다소 잠잠하게 마감된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약간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월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요. 하루 만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소폭 좀 밀렸죠. 0.02% 소폭 하락하는 모습. 포인트로도 0.42포인트 조금 밀렸습니다. 거래 대금은 1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종가상으로 2,7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오전장에 조금 흔들리나 싶다가 11시 구간쯤부터 낙폭을 좀 빠르게 올리는 모습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낙폭 빠르게 줄이고 나서 오후장에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오후장에 2,737포인트 요 정도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2,700 결국은 30포인트 그 부근에서 계속 움직였죠. 종가상으로 2,730포인트를 조금 밑돌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좀 아쉽죠. 기관은 매수가 더 많아지는 흐름으로 오후장이 바뀌게 됐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강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기관 쪽에서는 760억 원가량 매수 우위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하지만 외국인이 2,7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이 좀 사들이긴 했지만 2,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결국 하락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등락률 하위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보시면요. 의료정밀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3%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3.17% 하락이었는데요. 요새 계속 좀 좋다가 내려왔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하락도 상당히 큰 폭으로 연출이 됐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은행업종 좀 부진했습니다. 은행이 1.43% 내렸는데요.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괜찮았는데 은행업 쪽에서는 이 카카오뱅크가 포함되어 있죠. 이 종목이 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이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 창고 업종도 좀 부진했습니다. 0.92% 하락이었는데 오후자리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죠. 이 한진칼이 특히나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도 보시면 0.76% 내렸습니다. 이틀째 하락인데 오늘은 그나마 아주 큰 폭의 하락이었다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까지도 0.3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죠. 오늘 가장 강했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단연코 보험 업종입니다. 2.75%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보험사들의 실적 전망이 워낙 좋게 나와서 요새 이쪽이 좋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업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47% 올랐죠. KT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KT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요즘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업종지수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그리고 금융과 운송장비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까지도 강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면 일단 변동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삼성전자는 소폭 좀 밀렸습니다. 전장 대비 0.14% 낙폭을 상당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했고요. 69,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 옷장이 좀 빨간불 켜는 모습 계속 확인이 됐다가 결국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118,000원에서 종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사들 쪽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장 초반에 낙폭을 모두 메우고 나서 상승으로 돌아서 하나 하는 기대감도 오후장에서는 나와줬었는데 결국 9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0.57% 소폭 좀 밀렸죠. 43만 6,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 모회사인 LG화학도 그리고 삼성 SDI까지도 함께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주들 쪽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모두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카카오는 종가상으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네요. 10만 5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올라왔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시총 4위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82만 3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같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 뚜렷한 상승도 나타나줬습니다. 자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장 막판 들어서도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전장 대비 1.5%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16만 8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차 쪽 보시면 이쪽에서도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0.29% 올랐고요. 자 반면에 기아 쪽에서는 소폭 내렸습니다. 7만 1,400원에서 오늘 마감이 됐고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보시죠. 오늘 뭐 보합 수준이 포스코홀딩스 29만 9,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KB금융과 카카오뱅크가 방향이 좀 엇갈렸습니다. KB금융이 소폭 상승하면서 6만 1,200원에서 거래 마친 반면에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좀 부진했죠. 2% 가까이 크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5만 원에서 정확히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입니다.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10년 내 최고 가격에 도달했다가 잠시 좀 진정 국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에서 러시아향 알루미나 수출 금지를 한 이후에 다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세계 알루미늄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요. 글로벌 알루미늄 수요 자체가 2030년까지 40%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자 보시면 남선 알미늄과 남선 알미 우선주 이 종목들이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조일 알미늄도 10% 넘게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삼화 알미늄과 알루코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보험주들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여기에다가 또 최근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운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이 손해율이 줄어들어서 보험주들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점이 반영되면서 보험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주가도 함께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좀 살펴보시죠. 자, 보험주들 가운데서 메리츠 화재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좋았습니다. 3%대 뚜렷한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DB손해보험 같은 특히 손보사들 위주로 강세 움직임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종목도 4.6%대 뚜렷하게 오르면서 3,16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전장 대비 0.8%가량 좀 밀리게 됐죠. 포인트로도 7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거래 대금은 9조 원이 좀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927포인트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도 좀 보시면요. 5장에 상승으로 돌아설까는 잠시 기대를 할 만도 했습니다만 결국 2시쯤부터는 점차 내려오는 흐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점차 내려가면서 낙폭을 확대해줬죠. 결국은 930포인트 밑돌면서 마지막 종가상으로 92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매도 우위인데요. 오후장으로 오면서 특히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종가상으로 1,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이렇게 연출이 됐고요. 자, 외국인은 매도폭이 좀 줄었음에도 그래도 880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시죠. 셀트리온 형제들 모두 내렸죠. 헬스케어가 0.3% 밀린 가운데서도 제약이 낙폭이 더 컸습니다. 2% 가까이 밀렸죠. 97,200원이고요. HLB가 이쪽에서는 최근 연속적으로 좀 밀립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내리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이쪽에서 그래서 오늘장에서 특히나 낙폭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29,8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종목인 시젠의 경우에도 오늘장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종가상으로 2% 넘게 밀렸죠. 52,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모두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밀렸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좀 보시면 명확히 내림세였죠. 2.75% 낙폭 더 붙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3% 가까이 밀렸고 LNF도 1.3% 내림세였습니다. 아래쪽에 천보가 그나마 오늘 2차전지 중에서는 좀 버텨줬는데 결국 장 마감상으로는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천보까지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316,400원에서 장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에서 특히 낙폭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펄어비스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자, 펄어비스가 거의 5% 가까이 밀리면서 10만원대 위태로운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나마 게임주 중에서는 나았죠. 0.5% 소폭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 위메이드의 낙폭도 3% 가까이 나타나줬습니다. 10만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주들로 부진한 가운데서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리노공업이 일단은 1.8%대 밀렸고요. LX세미콘도 0.8% 내렸습니다. 하지만 LX세미콘은 시총 순위로는 조금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도 CJ E&M이 2.4%대 뚜렷하게 밀렸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3%대 내리면서 89,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최근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화제가 되는 소식은 일단은 현대차그룹 산하의 로봇 개발 기업이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뉴욕 소방청에 탐색용 로봇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이 화제가 됐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첫 상용화 로봇을 시장에 공개할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 오늘도 역시 강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이 20% 넘게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TPC도 17%대 급등세였습니다. 자, 이 밖에 유진 로봇과 유일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특징 중 하나 더 보시면요.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담긴 종목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 주택 공급 확대와 또 재개발,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구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는 특히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희 관련주들도 모아봤습니다. NX 같은 종목, 현대 리바트 같이 거래소 종목이 2에서 3%대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는 한국 가구가 15%대 급등세였습니다. 그리고 오아임 INT, 이건 홀딩스, 덕신 하우징 같은 종목도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시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은 시들해지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이렇게 음봉이 좀 기록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금부터 보시죠. 자, 선물 확인해 보시면요. 아, 선물은 전장 대비 소폭 지금 오름세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0.19%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62.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요. 일단 개인 쪽에서는 3,600계약 정도 매도가 더 많습니다만 외국인이 일단 좀 사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선물에서는 7,2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3,4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